마을의 공동 우물터인 이곳은 여인들의 공간이기도 하다. 하루에 한두 시간씩 물동이를 이고 나르는 일이 힘들긴 하지만 이웃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지는 곳이다. 마을에서는 남자들이 밭갈이에 열심이다. 뿔에 색칠을 한 수소 두 마리가 쟁기질하는 모습이 어릴 때 보던 풍경이다. 1년에 산모작을 하는 이곳에선 농사 짓고 살기가 어떤지 궁금했다. 촬영 덕분에 쉴 틈을 얻은 농부가 담배 한 대를 떼어 문다. 숙명처럼 땅에 매여 살아가는 두 농부의 모습이 고삐에 매인 일소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듯하다. 휴직도 잠시, 아이들까지 합세해 일을 거둔다. 해 떨어지기 전에 밭갈이를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. 온종일 땀 흘린 덕에 밭은 시원하게 정리됐지만 농부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다. 해가 넘어갈 때쯤이면 여기저기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. 소에게는 물 한 모금이 고된 노동의 보상이다. 가축들이 들어오면서 일손이 바빠진다. 소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찾아온 듯하다. 양들도 제 시간에 집을 찾아 들어오고 어미와 떨어졌던 새끼 양들이 요란하게 어미들을 반긴다. 온종일 굶은 새끼들의 젖 먹는 모습이 필사적이다. 새끼들과 경쟁하며 젖까지 한 통 짜내야 힘든 하루 일과가 끝이 난다.